자, 21년 3모 이제 고3 24번 문제입니다. 24번은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기 때문에 제목은 사실 전체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담고 있는 게 제목이잖아. 그치? 막 길게 쫙 주장을 막 풀어쓰고 이게 아니라 압축적으로 이 내용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근데 요번 문제 그 24번 내용이 조금 특이했어. 보통의 그 제목 물어보는 그런 전형적인 글들과는 약간 다른 스타일이라서 조금 흥미롭게 보긴 했는데, 자, 봅시다. 일단 제목을 찾아야 되니까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there is 이렇게 시작을 했어. 뭐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A story. 이야기가 이때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about 누구에 관해서? 뭐 사람 이름 나온다. 그치? 이 사람에 관해서 스토리가 하나 있고, 참고로 이제 사람 뒤에 바로 콤마 나오니까 요건 이제 동격이겠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 자주 쓰이는 형용사니까 요런 거는 우리가 뜻을 좀 기억하자. 그러니까 부사는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형용사, 아마 동사 이런 것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뜻을 기억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명한, 유명한 이런 거야. prominent 하는 거는 자주 사용되니까 알아두자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저명한 UK는 영국이죠. 영국이고 그냥 statistic 하면 그게 통계학인데 여기에 이렇게 션 붙은 거 보니까 사람이야. 통계학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전혀 이 문제 푸는데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은 아니야. 그냥 영국의 유명한 통계학자인 예이츠라는 이 사람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대. 그러니까 그 A story가 지금부터 펼쳐지겠지. 한 이야기, 이 사람에 관한 뭔가 스토리가 하나 펼쳐질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 글은 일화 같은 글의 종류가 일화야, 일화. 있었던 사건,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자, during 그래서 이제 뭐 동안인데 그의 student years 동안. 그러니까 학창 시절의 이 얘기죠. 학교 다니던 시절인데, 참고로 이제 뭐 어느 학교인지 그런 게 나와 있네. 전혀 우리 중요하게 볼 필요 없죠. 이런 문제 풀 때, 이런 이름들은 뭐 읽으려고 노력하지도 마. 그냥 여기에서 이제 학창 시절 하는 동안에 우리의 주인공, 이 예이츠라는 사람이 헤르빈 킨 그랬는데, 비동사 뒤에 킨이라는 요 단어. 이거 조금 알아둘게. 뭐 예리하고 막 심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이게 어디에 관심 있는, 어디에 몰입한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지금 뒤에 on까지 해서 어디 어디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keen on 해서 무엇에 관심 있는, 거기에 빠져 있는 뭐이 정도의 뜻. 자, 그러면 예이츠가 계속해서 쭉 빠져 있었다는 거다. 그치? had been이니까 어디에 빠져 있었대? A form of sport. A form은 형태니까 그냥 a form of 하면 한 형태의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형태의 스포츠에 빠져 있었대. 스포츠, 어떤 스포츠인가 봤더니 그것이 consist of 합니다. 자, 여기서 그것이라고 말한 거는 그 스포츠겠죠? 지금 이 예이츠가 빠져 있다던 바로 그 스포츠를 말하는 거야. A form of sport니까 단수형 is로 받았고, 우리 요 동사는 약간 문법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조금 살펴볼게. consist of가 구성하다가 아니라 구성되다야. 이거 조금 중요한데, 왜냐하면 얘가 원래 목적어 안 가지는 자동사거든, consist가. 그렇기 때문에 뭐뭐를 하는 목적어를 가져갖고 구성합니다. 그게 아니야. 원래 그냥 주어가 땡땡으로 구성되다 라는 자동사. 근데 우리말로 구성되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태 같잖아. 그치? 원래 구성하다 라는 타동사를 BPP로 고쳐서 구성되다. 이렇게 좀 씀직한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요게 시험에는 자동사인데 종종 어떻게 나온다고? was consisted.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뭐 is consisted. 이렇게 BPP꼴로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냥 틀렸다. 나 뭔지 모르겠지만 쌤이 consist 얘는 앞에다가 비동사 써서 BPP 아 그거 안 된댔어. 뭐 그냥 그렇게 기억해도 좋아. happen이나 occur이나 take place 걔들처럼 자동사인데 가끔씩 이렇게 수동태로 자꾸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단골 중에 하나다. 아 그러면 구성하다라는 타동사는 없나요? 뭐를 구성하다 그런 말 물론 있겠죠. compose 같은 거 아니면은 make up 같은 거. 얘네들은 뭐뭐를 구성하다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적어 가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을 가지고 구성되다라고 표현하려면 그때는 BPP꼴로 써야 되겠죠. 그치? Be composed, 걔도 of 써. Make up도 be made up
하고 뒤에 of 써. 그러면 뭐뭐로 구성되다. 그러니까 얘들하고는 구별을 해줘야 된다고. consist는 얘들하고 달라요. consist 자체가 구성되다. of랑 짝꿍이래. 같이 다녀. 자, 그러면 그 스포츠 이야기를 좀 할게. 어떤 스포츠인고 봤더니 그 스포츠는 구성되었습니다. 뭐로? 좀 특이한데 클라이밍으로 구성되어 있대. 아, 이렇게 기어 올라간다는 건데 about 어디를 올라간다? 그래. roof와 towers 이거 지붕이잖아. tower는 탑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붕과 탑을 막 이렇게 기어 오르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나봐. 이 스포츠가 뭐길래? 자, 그런데 이 roof랑 tower가 어디에 roof랑 tower요? 그 대학교 건물에. 그것도 at night니까 밤에. 정말 독특한 스포츠다, 그지? 그래서 밤에 자기 대학교의 건물, 그것도 벽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탑이나 그 제일 위에 꼭대기까지, 루프까지 그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 그런 걸로 구성된 스포츠래. 자, in particular, 특히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안 일어나서 제목은 우리가 전혀 유추할 수 없어. 그냥 어떤 학생의 독특한 취미 이야기를 단순히 하려는 건가? 그건 아닐 것 같아. All story라고 했기 때문에. 자, 특히 chapel이라는 건 예배당이야. 뭐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chapel이라고 하거든. 특히 이 세인트 존스 대학교의 chapel이 예배당이 has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massive한 거대한이죠. 네오는 우리 알고 있는 new 있잖아. 신, 새로운 하는 그거야. 네오 고딕. 그러니까 신고딕 양식. 뭐 건축 양식 말하는 거죠. 신고딕 양식의 타워. 이걸 좀 아주 거대한 이런 탑이 있다는 거야. 그 예배당 건물에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요거는 PP다. 그래서 PP니까 뒤에서 앞에를 꾸며 주겠죠. 얘 원래는 adorn 하면 장식하다거든. 근데 PP를 썼으니까 장식된 이 말이겠지. 뒤에 with까지 붙여서 뭐뭐로 장식된. 뭐로 장식된 탑이요? 스태츄가 동상, 조각상. 그런데 of 어떤 조각상이요? 세인트들의 조각상이래. 얘들아, 세인트가 성자, 성인이잖아. 성스러운 사람 알죠? 성자, 베드로, 성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성자들의 조각상으로 장식이 된 그런 신고딕 양식의 타워, 거대한 타워가 있었대. 그 예배당에는 위에 막 뾰족뾰족 이렇게 타워가 있었겠지. 자, 그리고 2가 있네. 예이츠에게는 이것이 appeared, 명백해 보였다는데 그 뒤에 대절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저 it은 가주어이시구나. 그치? 그래서 뒤에 나오는 요 대절이 진주어야. 그래서 이 예이츠에게는 대절이 명백해 보였어요. appear 뒤에 이렇게 obvious처럼 형용사 나오면 이때 appear은 그냥 seem하고 같은 뜻이죠. 어때 보인다라는 그 appear 뜻이다. 자, 그럼 대절이 명백해 보이니까 대절 보자. it would be more, 그것이 더 요거는 품이 있는 이라고 아마 밑에 나와 있나 모르겠다. 그게 더 품위가 있을 거야 이런다. 근데 뒤에 조건이 있어.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이런 성자들이 were uttered, 요것도 지금 수동태다. 그 사이에 들어간 properly 하는 거는 적절하게 이 말이죠. 원래 utter 하는 요게 이제 옷 같은 걸 입히다 라는 타동사야. 그런데 이제 were pp꼴로 즉 bpp로 썼으니까 요거는 수동태죠. 옷 입혀 진다 이거겠지. 적절하게 좀 옷이, 그러니까 옷이 좀 제대로 입혀진다면 이 말이겠지. 그 뒤에 옷도 어떤 옷인지도 얘기해 준다. surplices 하는 게 이게 흰 가운 같은 거야. 그 옛날 뭐 이렇게 왜 막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거 그림 보면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가운 같은 거 막 두르고 있잖아. 막 약간 그런 거 그냥 연상하면 된다. 자, 그래서 흰 가운이 좀 제대로 적절하게 옷이 입혀진다면 그 성인들 좀 헐벗고 있나 봐, 조각상에서는. 그래서 이 성인들이 그런 옷을 좀 입는다면, 옷이 입혀진다면 그러면 더 뭔가 좀 품위가 있을 텐데. 요 대절, 이 대절의 내용이 그에게는 너무나 명백해 보였어. 재밌는 내용이네. 탑 위에 있는 그 성자들의 조각상한테 옷을 입혀주겠대. 흰 가운을. 자, 그래서 이제 one night, 어느 날 밤, 그가 climbed up. 진짜 기어 올라갔네. And 그리고는 did the job, 그 job을 했대. 여기서 말하는 그 job이 바로 그 성자들에게 옷을, 가운을 입혀준 일이겠지, 그지? 그 일을 실행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됐을까? 자, next morning, 다음 날, 아침에 the result, 얘가 주어져. 그 결과는 was, 어땠다고요? generally 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말이지. 일반적으로 이 말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generally다. 대체적으로는 was admired, 그러니까 칭찬받았다. admire 하는 게 칭송하고 칭찬하는 거, 수동태로 쓴 거지. 대체적으로는 다들 이야 대단하네, 저길 기어 올라가서 옷을 입혔다고, 와짱 이렇게 했겠지. 칭찬을 받았어. But 하지만 대학교의 authorities 하면은 우리 왜 원래 권력이잖아, authority가 권위잖아, 권위. 그래서 그거의 일을 정말 맡고 있는, 우리 그거 당국이라고 표현을 하지. 왜? 정부 당국은 이러잖아. 대학 당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당국자들을 authority라고 표현해. 자, 그래서 대학 당국은 were, 근데 어땠다고요? appreciate는 원래 우리가 뭐 이렇게 감사하고 감상하고 인정하고 그게 appreciate지. 근데 거기다 이제 이거 붙여서 형용사로, 그러니까 인정하는 에다가 on 붙었으니까 인정 안 했다 이 말이지. 하지만 대학교 당국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 그리고는 began. 그럼 시작을 했네. To consider. 생각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뒤에 민주는 당연히 명사겠지. 명사로 얘 수단인 거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민주는 단수형도 민즈라고 S가 붙은 꼴이 단수고, 이거의 복수형도 민즈다. 참고로 모양이 똑같다. 단수형, 복수형이 민즈는. 어가 있으면 단수고, 얘는 어가 없으니까 복수고,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수단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인데, 뭐 하는 수단이요? 요거는 요렇게 좀 볼게. 자, divest A of B. 요렇게. 우리가 뭐, 물론 전치사 of 뜻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약간, 제거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 of가 있어. A에게서 B를 막 박탈하고, 그러니까 박탈이나 제거의 의미로 전치사 of를 많이 쓴다는 거야. A에게서 B를 빼앗고, A에게서 B를 벗겨내고, 이럴 때다 전치사 of를 써. 동사하고 A of B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A 자리에는 주로 이제 사람이 들어가고, 그 of 뒤에 B 자리에 박탈당하는, 제거되는 그 무언가가 들어가겠지. 돈이든 옷이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사들이 이렇게 박탈 제거에 전치사 of를 이용해서 주로 뭘 빼앗고 없애고 박탈하고 이럴 때. 그러니까 divest도 마찬가지야. 이게 벗기다, 벗겨내다라는 그런 동사거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a, 그러니까 a를 벗기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a에게서 b를 벗겨내는 거야. 됐어? a에게서 b를 벗겨내다. 자, 그러면 그 세인트들, 그 성자들, 그 성인들, 그 사람, 물론 조각상이긴 하지만, 그 성인들에게서 뭘 벗겨내? 그들의 새롭게 획득된 garments가 의상이죠. 그들의 새롭게 그 획득된 의복, 그걸 좀 벗겨내는 그 방법, 수단. 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고려를 하기 시작했지. 저걸 어떻게 벗기지? 자, 그런데 this was not easy. 그게 쉽지가 않았대. 이유가 나옵니다. Since. 왜냐하면, 그게 왜안 쉬웠냐면, they were well out of reach. Be out of reach. 여기서 reach가 명사로 쓰였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reach 원래 도달하다, 도착하다잖아. 그래서 명사로는 이게, 범위야, 범위. 여기까지는 뻗을 수 있어 하는 이제 그런 범위라는 뜻이고, 근데 out of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거지. 무슨 범위요? Any ordinary letter. 이거는 평범한 사다리잖아, letter.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사다리의 범위도 이게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너무 높다는 거지. 이탑 위에 이렇게 막 조각상들이 이렇게 서 있을 건데, 이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세워봤자 사다리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인 사다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았네. 자, 그 다음 문장 조금 길긴 한데, 뭐, 우리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unattempt 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주어겠지, 문장에서. 명사로 쓰인 attempt, 시도잖아. 뭐, 그 뒤에 있는 to 부정사는, 거의 요렇게. 앞에 있는 시도를 꾸밀 거야. 그러니까, 뭐 하려는 시도, 이 말이지. 뭐 하려는 시도요? lift. lift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럼 들어 올리려는 시도, 뭘 들어 올려요? 아까 나왔던 surplices, 흰 가운이라고 그랬는데, 흰 가운을 들어 올리려는 시도, 그러니까 들어 올려서 이렇게 벗겨내는 건데, from, 어디에서부터 들어 올린대? above, 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려는 그 시도 그랬고, 참고로, 잠시 콤마 찍고 using, 이런 거 분사구문으로, 뭐를 이용하여, 이러겠지. 뭐를 이용하여 이걸 위에서 들어 올리려는 시도를 해봤나 봐. 뭘 이용해서요? rope.
밧줄을 이용해서. 아, 그런데 그 밧줄은 with hooks니까 훅이 달려 있는 밧줄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갈고리가 있는 밧줄이고 그 갈고리 뒤에 있는 attached도 우리는 뭐 pp급 꼴인지 알겠어. attach가 붙이다니까 이거는 붙여진 갈고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밧줄에다가 갈고리 달려있는 그런 밧줄 휙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벗겨내는 뭐 그런 방법을 생각했나 본데, 어쨌든 그런 시도가 여기까지 주어였어. 길었지만 잠시 콤마 사이에는 그냥 분사구문 using이 들어있었던 거고, 어쨌든 주어야 an attempt. 자, 그 시도는 동사, 그래서 was unsuccessful. 그거 성공적이지 못했대. 실패. 이 방법도 안 됐어. 사다리도 안 돼. 갈고리 달린 밧줄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는 것도 안 돼. 실패. 자, 그래서 no progress was being made. progress는 진전, 진보, 발전 이거잖아. 그러니까 no가 붙었으니까 그 어떤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지. 굳이 was being made라서 쌤이 진행형으로 수동태로 뭐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 어떤 발전도 진보도 지금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 And 그리고 eventually 마침내 그 모든 일의 원흉인 예이츠가 came forward 앞쪽으로 왔대. 나섰다 이 말이야. 예이츠가 결국은 나섰어. 그리고 volunteer 했어. 자, 얘가 자원을 했어. 뭐 하겠다고 자원을 했어? To climb up. 올라가겠습니다. In the daylight이니까 요거는 이제 대낮에. 맨날 밤에만 이렇게 기어 올라가더니 제가 대낮에 올라가서 뭐 하겠습니다. Bring them down. 그것들을 다시 bring down 하겠다. 끌어내리겠다. 끄집어 내리겠다. 갖고 내려올게요. 라고 한 거야. 말다시피 이제 이런 bring down 뭐 이런 것들 이어 동사니까 또 목적으로 them 사이에다 썼겠지. 여기서 them은 뭐니? 그? 가운들이야. 여기서는 아까 전에 뭐 다른 이름으로 불렀었지만 이런 이름으로 불렀네. Surplices 했거든. 그래서 복수형이라서 이거 them으로 받았어요.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내려올게요. 라고 이제 이렇게 자원을 한 거야. 마지막 문장 조금 특이해야 돼. This가 주어인가? 이것은 그랬는데 누가 봐도 he. 그는 이 주어잖아. 그치? he는 주격이니까. 그리고 did가 했어요. 이면 목적어가 있어야 될 텐데 어디 갔죠? 여기 있어요. 가끔 이렇게 목적어를 뭐 약간 강조의 의미로 문장 앞에 빼오기도 해. 근데 목적어를 빼왔을 때는 주어 동사 도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주어 동사 그냥 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가 했습니다야 해석하면. 그리고 이제 뒤에 to admiration 하는 거 이거 감탄 admire 하는 그거의 명사꼴이고 누구의 감탄 이게 뭔 소리냐면 crowd가 군중이죠. 그냥 군중을 감탄하게 했다라는 거야. 군중의 감탄하에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일을 해서 이제 군중들은 우와 이러고 감탄을 했다는 거지. 무슨 군중인지 나와 있네. 어셈블한 군중. 어셈블 뭐 하는 거야? 모이는 거야. 혹은 모으다도 되고 알고 있죠. 이렇게 조합하고 모으고 이게 어셈블 조립하고 이거잖아. 그러니까 모여있는 그런 크라우드들은 뭐 감탄했고 이게 끝이야 이런 스토리야. 재밌네. 자, 그럼 이걸 이제 제목으로 나타내려면 적절한 게 뭘까? 1, 2, 3, 4, 5번을 쓱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결자 해지 아니냐? 그치? 일 저지른 사람이 본인이 다시 해결을 했네. 그러니까 그런 걸 담고 있는 게 몇 번? 여기 있네. 한 학생, 무슨 학생?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한 학생인데 무슨 문제요? His own making. 그래, 자기 자신이 만든 문제를 자기 자신이 해결한 그런 학생.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결자 해지했다 이거지. 됐죠? 자, 그 다음 도표랑 안내문 너무 쉬운 거니까 이거 놓치지 않도록 눈 번쩍 뜨고 잘 듣자 이거. 알았지? 이거는 상진이 꼭 챙겨가야 되는 문제라서 상진이 잘 듣기. 자, 25부터 28까지는 너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눈 번쩍 뜨고 눈에 힘 좀 주고. 자, 25번 봐. 이거는 25에서 특히 27, 28 같은 도표 문제는 읽으면 다 맞출 순 있어. 아유,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왜 하나요? 그럼 그런 문제는 왜 하는 거야? 빨리 푸는 게 관건이야. 왜? 시간을 그만큼 세이브하자는 거야. 그래야지 이거를 진짜 막 한 10초 만에 풀고 15초 만에 풀어야지 그 남는 1분, 2분을 어려운 문제 가서 막 29번, 30번, 31번부터 계속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쏟기 위해서 무조건 도표라든지 안내문은 뭐 18, 19번도 마찬가지야. 최대한 빨리 푸는 걸 목적으로 그런 연습을 해야 돼.
틀릴까봐 연습하고 그럴 건 없거든. 그래서 푸는 방법 봅시다. 도표 문제 나오면 정말 빨리 풀고 싶으면 일단 앞에나 휙 그냥 봐. 1, 2번은 답이 거의 아닐 거니까. 그치? 꼼꼼하게 해석하지 마. 쌤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대충 1번 막눈 한쪽만 뜨고 봐도 돼. 그러니까 15년도, 17년도 요거 두 개를 얘기하고 있어. 계속 도표랑 비교하면서 봐라. 15년도와 17년도에 아, 모차르트 나왔어. 모차르트 요 까만색이네요. 까만색 여기랑 여기 보면 되겠다. 그치? 15년, 17년에 모차르트니까 까만색. 그게 most performed composer. 제일 많이 공연이 된 작곡가래. 막대 제일 높으면 되네. 어때 얘들아? 여기서도 까만색 막대 1등 맞고요. 17년도에도 까만색 막대가 1등 맞네요. 맞는 말 했네. 어디 more than 뭐 이상이라 그러냐? 3000회의 퍼포먼스 이상이래. 3000 여기다. 여기가 3000인데 그러네. 요 까만색이 요 해랑 요 해에는 둘 다 1등도 맞고 3000을 넘은 것도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빨리 보고 가. 우리말로 해석하지 마. 2번은 All 3 years니까 이번에는 15년, 16년, 17년을 다 봐야 되나 봐. 근데 The least performed니까 반대네. 제일 적게 공연된 composer. 슈베르트냐? 슈베르트 요 B급이야. 어때? B급. 여기서 꼴찌 맞고요. 16년도에도 꼴찌 맞네. 2017 아슬아슬한데 꼴찌 맞네. 그치? 그래서 3년 동안 얘가 꼴찌 맞고요. 그리고 또 less than이니까 그럼 2000번도 안 됐네. less니까. less 더 적은 거잖아. 그럼 수치 보자. 2000이 여기 있어. 요 줄이 2000이야. 택도 없네. 2000 다 안 되네. 요 B급 친 게 슈베르트니까. 맞죠? 그래서 2000 안 되고. 역시 예상대로 1번, 2번은 다 맞았어. 3번부터 이제 조금 보자는 거야. 자, 3번은 봐라. The three composers. 세 명의 composer. 여기 지금 여러 명 있는데 이 중에 세 명을 얘기하는데 자 볼까? Whose rankings? 아 참고로 자신들의 순위가 근데 어디에서의 순위요? In the number of니까 땡땡의 수죠. In the number of니까 a number of 아니야. 많은이 아니고 the number of는 수인데 performance의 수에서의 순위를 얘기하는데 그게 remained 어떤 상태 유지하는 거잖아. The same. 똑같은 랭킹이 똑같은 상태. 근데 throughout the whole period이면 전체 기간 동안 즉 이거 3년 동안 다 해서 순위 변동이 없는 세 명의 작곡가가 바로 베토벤과 브람스와 슈베르트이다. 좀 귀찮을 뿐이지 찾기는 쉽다. 찾아보자. 순위 변화가 없다고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이름이 언급된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얘네들의 순위 진짜 변동 없는지만 보면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뭐하러 봐. 그치? 자 베토벤 순위 갑니다. 베토벤은 요거 좀 진한 회색이거든. 2015년도에 2등 했네요. 2016년도에 몇 등이냐? 몇 등이야? 진한 회색 1등인데요. 여기서 이미 끝났네. 그치? 여긴 다시 2등하고. 순위의 변동이 없는 새 작곡가의 베토벤 탈락이네. 변동 있네. 2등 했다. 1등 했네. 그래서 3번이 틀렸어. 이것들의 답이 왜 1, 2번에 잘 없고 3, 4, 5번에 있냐 하면 그래도 좀 시간 끌라고 너희들 막 시간 잡아먹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붙들어 놓으려고 답을 약간 뒤로 배치하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3번을 찾았으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런 거 계속 보는 방법 위에서 끝까지 고민할게. Two composers, 이게 바흐랑 슈베르트 이 두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또 수치는 퍼포먼스의 수치가 꾸준하게 증가를 했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꾸준한 증가면 이렇게 올라가야지. 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면 안 되겠지. 꾸준하게 증가했는지 볼까? 바흐랑 슈베르트 둘만 보면 되겠네. 바흐는 연한 회색이야. 여기에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 얘들아 미미하긴 하지만 올라갔어. 그치? 이 점선 안 됐다가 이 점선을 넘었다가 이 점선을 만 이만큼 넘고 하네. 맞네. 꾸준한 증가 맞고요. 이렇게 확인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슈베르트도 그렇다고 했으니까 B급 친 슈베르트도 보자. 여기서는 요 B급에 못 닿았다가 아이고 요 B급 조금 넘었다가 아이고 이만큼 넘었네. 역시 꾸준한 증가 맞네. 이 두 사람.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건 적어도 똑같은 상태를 유지했다. 꾸준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알면 돼. 감소했다, 증가했다, 두 배다, 세 배다, 몇 분의 몇이다, 몇 퍼센트다 하는 그런 표현들 보고 수치가 있으면 계산, 간단한 산수 문제 정도 계산하고 지금은 계산할 것도 없네. 아, 그리고 이제 갭
갭은 차이잖아. 이런 거 너희 조금 시간 잡아먹으려고 또 이렇게 막 계산하게끔 차이 문제도 냈구나. 수에 있어서의 차이 그랬는데 퍼포먼스인데 누구랑 누구요? 베토벤이랑 바흐. 이 사람들의 공연된 횟수에서의 차이가 가장 크다. 2016년에 제일 크고 2017년엔 제일 적다. 이 둘만 비교해보자. 베토벤과 바흐의 차이? 베토벤 어딨어? 진한 회색, 바흐는 연한 회색. 요두개 보자. 그거의 차이. 여기선 요만큼이네. 그치? 2015년대 요만큼인데 얘 지금 2015년에는 안 나왔구나. 2016년, 17년 보면 되네. 2016년에 그 갭이 제일 크다. 딱 봐도 그래. 제일 크네. 이만큼이잖아. 그치? 이만큼이고 요 때는 요만큼이고 잠깐만 제일 크나? 이게 더 큰데. 2017년에 제일 크고. 이거 틀린 거 찾기 아니야? 더 갭. 베토벤과 바흐. 베토벤과 바흐. 진하고 연하고 맞는데. 2016년에 진하고 연하고 차이 요만큼. 아 내가 잘 이거 아니잖아. 요거네. 진하고 연하고. 그래서 2016년에 이 차이 제일 큰거 맞고요. 2017년에 요 차이가 제일 적은 것도 맞네. 요렇게.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위에 표에서 그냥 이렇게 숫자를 보든 크기를 보든 특히 이렇게 차이를 보든 다행히 차이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 어떤 것들은 숫자로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좀 귀찮지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는데 막대 그래프라서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는 순간 얘가 제일 높고 얘네들의 차이가 이렇고 하는 게 직관적으로 보여서 그나마 도표 문제 치고도 이건 좀 쉬웠네. 그지? 계산하거나 몇 분의 몇배 이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꼭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26번도 쉬워. 25, 26, 27, 28까지는 무조건 다 맞춰야 돼. 자, 26번을 푸는 방법.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뭐 내용과 일치하는 거 물어보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동물 아니면 어떤 식물 하나를 쭉 이야기를 풀어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앞에서부터 해석하지 마. 절대. 그럼 뭐 해요? 보기를 먼저 보세요. 얘는 보기를 먼저 봐야 돼. 26번은 유일하게 보통은 쌤이 보기부터 보지 마 이러잖아. 내용 보고 너희가 나름 주제 생각해서 비슷한 걸 보기에서 찾아 이러는데 26번은 절대적으로 보기를 먼저 봐라. 27, 8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다행히 얘네들은 다 한글로 보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1번을 읽어. 이거 무조건 순서대로 윗글에서도 보기의 순서대로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번을 먼저 읽어. 이게 제일 위에 있을 거거든. 병에 걸린 동물의 습성에 관심을 가졌다. 아, 이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병에 걸린 동물의 습성에 관심을 가졌다. 그 부분부터 찾으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벌이라는 이야기야. 그렇잖아. 이 사람이 언제 뭐 어디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기 보기 1번은 이미 태어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관심 있었다라는 게 1번이니까 그래서 바로 버리고 관심 그거 찾으면 돼. 관심 어디 있어? 관심이란 단어만 찾아봐. 어딨냐? 여기 관심 가졌다. 여기 딱 나오는데 동물들한테 특히 그들의 habit, 습성. 아유 언제 습성이요? When sick. 아플 때 습성해. 이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1번이니까 그 앞에 보지 말고요. 여기서 1번을 바로 확인했어. 됐니? 이렇게 한글 보기 먼저 보고 이게 1번이었어. 그 다음 2번은 cranes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서 인턴으로 일했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요거 이거 고유명사니까 이거는 눈에 딱 띌 거 아니야. 요렇게 생긴 거 빨리 찾아봐 위에서. cranes sanitarium이 뭔지도 몰라도 돼요. 뭐 그렇게 생긴 단어 찾았니? 여기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거 빨리 여기 찾고 그냥 요렇게 키워드만 찾으면 돼. 여기 앞에 보니까 아 여기에서 interned 딱 나오잖아. 그치? interned 했대. 그래서 보기 2번도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이렇게 단어 눈에 띄는 키워드를 찾자. 3번은 의학적 아 이건 좀 어렵겠네. 의학적 치료보다 단식을 옹호했다. 의학적 치료도 난 영어로 모르겠고 단식도 잘 모르겠고 옹호도 모르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런 표현이 어디 있을까? 혹시 보이나? 일단 이런 거 아메리칸 스쿨 어쩌고 이런 건 그냥 이름이니까 그지? 무슨 학위 따고 어쩌고 이거 다 넘어가면 되겠다 그지? 또 뭘 주자 쿠킹 푸드 단식 치료 그런 단어 어딨지? 옹호했다 혹시 그런 건 아니? 혹시 몇 번째 줄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보이나요? 얘들아 옹호하다 정도는 우리가 근데 워낙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조금 알아둘게. 요게 옹호하다야.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그리고 단식이라는 단어도 밥 굶는 게 단식이잖아. 그지? 음식을 잠시 끊는 게 단식인데 너희들은 의도치 않게 매일매일 단식을 한다? 왜냐하면 잠을 자잖아. 그러니까 전날에 예를 들어 6시에 저녁을 먹고 한참 동안 그 다음날 아침 예를 들어 8시까지면 이게 몇 시간이냐. 엄청 긴 시간 동안 본의 아니게 너희 단식을 하고 있어. 쭉 굶다가 아침에 비로소 딱 아침밥을 먹으면 그게 단식을 탁 깨부셔주는 역할이지. 아침밥이 영어로 뭐야? 그래서 뭘 깬다고요? 요걸 깨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단식이야. 빠른 이해 아니었어. 이거 단식하다라는 뜻이 있다 얘가. 단식을 깨뜨려주는 게 바로 아침밥이라서 아침밥을 breakfast 하거든. 그러고 보니까 눈에 쏙 들어오네. 그치? 요게 바로 단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식을 옹호한다 그랬는데 그 뒤에 붙은 over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뭐뭐보다 이런 뜻이 있어. over 그런 의미로 되게 많이 쓰여. 뭐보다는요? 그러고 보니까 medical treatment, 이게 의학적 치료구나. 이런 건 알아볼 수 있겠다. 그지? medical도 익숙하고 treatment. 물론 대접이나 대우나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치료라는 뜻도 있잖아. treat가 치료하다의 뜻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3번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거 읽지 말란 얘기야. 읽을 필요가 없단 얘기인 거지. 3번. 그 다음 4번은 1917 같은 숫자는 얼마나 반갑냐. 영어가 아니라서 우리 눈에 쏙 들어오잖아. 1917 찾았니? 여기 있다. 1917.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돼. 1917년에 투옥되었대. 감옥에 들어갔다고. 1917년에 jail 되었다. 아유, 바로 나오네. jail 하는 게 명사로 감옥이고 그래서 투옥시키다거든. 그러니까 was jailed. 맞네. 투옥되었네. 그래서 4번도 되게 빨리 확인. 그리고 5번에도 숫자가 보여. 77세 아니면 파킨슨 병 이런 거 대문자로 막 고유 명사니까 그런 거 어디 있지? 딱 봐도 숫자라서 77세 보인다. 파킨슨, 요 파킨슨 디지즈도 있다. 그럼 맞냐? 그럼 읽어봐야지. 77세 나이에 이 사람이 파킨슨 병으로 bedridden 하게 됐다. 그러니까 뭐 들눕었다 이 말이야. 이제 침대에 병져 누웠어. 근데 여기 봐. 죽은 이야기 여기 나오는데 그가 죽었는데 13 years later 그러잖아. 언제 죽었냐? 13년 후에 죽었네. 그러니까 틀린 거 몇 번? 5번이죠. 파킨슨 병을 앓다가 77세에 사망이 아니고 77세에 파킨슨 병 얻었고 언제 죽었냐? 90세에 사망했겠네. 13년 후에 죽었대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진짜 한 15초 만에 풀 수 있어. 난 지금 말하면서 해서 그렇지 너희가 입 다물고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키워드들만 지금처럼 노란색으로 키워드들만 1번, 2번, 3번, 4번, 5번 찾아내면 빠르면 진짜 10초 컷 가능하거든. 그래서 해석할 필요 없겠다. 그치? 이렇게 해서 답 찾으면 돼. 이거 쉬워. 쉬운 문제지만 연습 삼아 해보는 거야. 자, 27번 봐. 더 쉬워. 절대 틀리면 안 돼. 27번 봐. 자, 27번과 28번은 둘 다 안내문이고 하나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 또 하나는 일치하는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거꾸로 하지 않도록 참고로 잘 봐줘. 자, 우리는 지금 일치하지 않는 거 찾을 건데 얘도 26번 문제 풀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일단은 밑에 있는 보기를 먼저 봐. 한글 보기를 먼저 봐. 다행인 건 얘네들은 모두 다 보기가 순서대로 나오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그치? 순서대로 나오니까 비행시간이 20분이다. 얘들아 어디 보면 돼? 비행시간 20분. 아유, 20이 딱 보이잖아. 요거 보고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앞부분이니까 다 읽을 필요가 없었네. 그치? Flying time이 약 20분이다. 어머, 대놓고 촥. 맞았네요. 1번은 확인했고요. 자, 또 보기 2번 봐라. 송신기 뭐 이런 말은 잘 모르겠다. 그치? 근데 4개의 AAA 건전지. AAA는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여기 있네. AAA batteries. 그것도 4. 4개 맞고요. transmitter battery. 이게 송신기인가 보지 그럼. 그래. 그럼 송신기 배터리는 4개. 그것도 AAA 배터리 4개 필요하대. 2번도 확인했네. 맞았네. 자, 그 다음. 드론 사용 경험이 없는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초보자. 드론 사용 경험 없는
뭐 그런 내용 어디 있지? 일단 적합한 여기 보이고 경험 단어 여기 보이고 드론 사용자 여기 보이고 요 줄을 읽으면 되겠어. 자, 그것은 suitable 합니다. 적합합니다. For 누구에게요? Experienced면 경험이 없는이야. 경험이 있는이야. 당연히 경험 있는이지. Experience가 경험하다잖아. 이거 되게 능숙한 경험 있는 그런 드론 유저들. 나이도 나와 있네. 14세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은 즉 14세 이상의 경험이 있는 그런 드론 유저들에게 적합하대. 초보자, 아니, 경험 없느냐, 이거 경험 있는. 이게 틀렸다, 그치? 응. 나머지도 그냥 쓱 봐줄게. 배터리가 5도씨, 27도씨 숫자라서 싹 찾기가 쉬웠어. 여기네. 5도에서 27도 사이에 온도, 룸 온도가 뭐냐 하면 우리 상온에, 상온에서 하잖아. 그 상온이야. 상온 5도에서 27도, 거기에다가 스토어 해라, 배터리를. 보관해라. 맞았고요. 추락 후에 배터리 연결했을 때 점검 체크하세요. 여기 보면 되겠네. 체크하세요. 배터리. 아, 그리고 커넥션이 연결이잖아. 근데 after 뭐 후에 crash가 이렇게 충돌인데 자동차면 충돌이고 비행기나 드론이면 이제 추락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래서 매번 그 추락 이후에는 배터리랑 커넥션. 그거 확인해. 5번도 맞았네. 아, 맞았다고. 그래서 이거 다 맞는 거였고, 3번이 틀렸다, 그지? 그래서 이거 너무 쉽고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맞추죠. 그러니까 너희 보고 맞추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빨리 풀라고. 알겠니? 요거를 빨리 풀어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은 요거는 이제 일치하는 거, 맞는 거 고를 겁니다. 방법 똑같죠. 어떻게? 보기 먼저 보자. 학생의 참가비. 참가비 어딨어? 이런 안내문, 특히 무슨 대회 같은 거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이런 거 기본 상식으로 알아둘게. 이게 참가비야. 원래 비용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과외비, 우리 그런 말 쓰지. 그러면 tutor fee, 이렇게 fee라는 게 그런 비용이고, 요거는 대회니까 참가비. 30불인데요. 아니, 학생의 참가비. 이거 봐. students는 20달러 나와 있네. 관로 안에. 그래서 학생의 참가비는 30이 아니고 20달러야. 얘는 틀렸어. 우리 맞는 거 골라야 된다. 1번은 틀렸네요. 20달러다. 그다음 모든 입상자, 상 받는 사람이죠. 상을 보면 되겠네. 상이 prize. 근데 모든 입상자에게 1000달러씩 수여한다. 어디서? prize 여기 있어. 상. 1등은 1000달러, 2등은 800달러, 3등은 500달러. 모든 수상자 아니네. 그치? 등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대회가 3개월간 진행된다. 대회 기간을 봅시다. period, 여기 기간이란 뜻인데, 날짜 봐라. 몇월 며칠? 몇월 며칠, 형준아? 형준아, 몇월 며칠? 아니, 무슨 오늘이 오늘. 이 대회 기간이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야?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몇 달이야? 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한 달이야? 몇 달이야? 이거 왜 계산해, 이걸? 몇 달이야, 이게? 두 달이요! 두 달! 이걸 왜 계산하고 있어? 4월과 5월 두달 맞잖아. 4월 1일부터 5월 30일이니까. 두 달이야. 그래서 이것도 보기에서 3개월간 틀렸네. 2개월간이네. 이런 식이야. 자, 출품작은 PDF 형식. PDF 찾자. 여기다. PDF format. 자, entry라는 요런 단어들 알아두자고요. 우리 아까 fee는 참가비 같은 비용이란 뜻? Prize가 상이고, period는 기간이란 뜻이고, 뭐 참고로 이건 디자인 주제, 이거는 뭐 밑에 보기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Entry 같은 거왜꼭 이런 안내문에서는, 대회 안내문에서는 이 단어 꼭 나오잖아. 이게 바로 출품작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출품작은 should be, 그리고 또 여기 꼭 submit도 꼭 나오더라. 이게 제출하다거든. 그러니까 출품작은 제출되어야 합니다. 뒤에 나온다. PDF 포맷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품작은, 아, 맞네. 드디어 맞는 걸 찾았어요. 출품작은 PDF 형식으로 제출이 돼야 된대. 마지막, 입상자, 통보 이야기 볼까요? 바로 밑에 있다. Winners는 notified 될 거예요. 통보될 건데, 이거 via 또는 via라고 하는데, 이 via가 뭐를 통해서야? 뭘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네. 전화를 통해서 아니네. 그치? 그래서 맞는 게 4번이었어.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놓치지도 말아야겠지만 빨리빨리 풀어서 이제 시간 좀 절약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지옥이 펼쳐지잖아. 29번부터 갑자기 막 머리 싸매고 28번 풀 때까지가 좋았는데 이렇게 되잖아. 자, 29번은 틀린, 어법상 틀린 거 찾기, 즉 어법 문제이고요. 이것도 이제 너희가 많이 풀어봤으면 알 텐데, 이거 쌤이 또 얼마 안 지나서 또한번줄 건데, 이때까지 기출 어법 문제만 진짜 한 50개 혹은 100개 쫙 풀어보면, 와, 또 나왔던 거또 나오고 또 나왔던 거또 나오네. 이게 보여. 예전에 그때 그런 식의 쌤 만들어준 거본적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출을 쫙 풀어보면은 어법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 문제 한번 볼게. 요거 혹시 맞췄니, 예진아? 맞췄구나. 1번에 일단 R 같은데 밑줄이 쳐져 있으면 우리는 수일치 문제겠지, 그치? Is냐, Are이냐 이렇게 수를 물어보는 수일치다라는 거알수 있는데, 근데 요거 잘 봐라. 그럼 주어를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앞에서부터 주어 찾으려고 쓱 봤더니 이게 at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 전치사로 시작을 했으면 이게 주어일 수 있냐? 아, 그럴 수가 없지. 전치사가 어떻게 주어야? 어디에서? 이런 건데. 그치? 그래서 얘는 지금 전치사 at the simplest level이면 가장 단순한 레벨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없어. 주어 어딨어, 그러면? 주어도 없이 이거는 전치사구가 앞에 쓱 나와 있고, 그럼 are이라고 동사는 여기 있는데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뒤에요. 우리 이걸 무슨 구문이라 그래? 이거 도치야. 이거 왜 도치를 시켰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 써야 되는데 왜 동사 뒤에 주어를 썼나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전치사구든지 또는 뭐 부정어든지, 그치? 무언가 원래 뒤에 있어야 될 애를 이렇게 앞에다가 땡겨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치구문이라는 걸 보통 쓰잖아. 그래서 얘 지금 요거 at이라는 전치사 보고, 아, 일단 이건 주어 아닌데. 요 정도는 알아차려야 되고. 아, 그래서 이거 도치구문에서 수를 물어보는 그런 수일치 문제구나. 수일치 문제가 주어랑 동사 자리가 보통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 앞에 저긴거 중에 어떤 단어가 진짜 주어지 그거 찾는 문제도 많지만, 이렇게 도치구문도 꽤나 자주 나오는 편이다. 그러면 뒤에 보자. The occasional trips네. 네, 주어가 이거였어. 이따금씩의 trip들. 얘가 주어야. 그래서 1번은 일단 맞네요. trips라는 복수형에 대한 동사니까 trips. 맞았어. 그래서 1번 이렇게 확인하고. 자, 그럼 보기 2번은, 그러니까 줄친 단어, 뭐 제일 앞에 있긴 하지만, 줄친 단어가 일단은 내가 단어 뜻은 몰라도 얘는 지금 무슨 꼴이냐? 형용사지. 그러니까 형용사에다가 밑줄이 쳐져 있는 건 무슨 문제? 여기가 형용사 자리일까요? 부사 자리일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야. 이것도 꽤 자주 나오는 어법 문제죠. 형용사냐, 부사냐 물어보는데, 근데 맨 앞에 형용사가 나와 있다면 솔직히 얘가 바로 뒤에 어떤 명사, 그 주어가 명사인데 걔를 꾸미려고 맨 앞에 나와 있거나 그럴 순 있을 텐데, 뒤에 봐라. 꾸며줄 명사가 없어, 그치? 그럼 좀 이상하지 않냐? 맨 앞에 주어가 나와야 될 텐데 그냥 형용사가 지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는 거야. 아, 그리고 저기 뒤에 보니까 동사는 were이라고 있고 주어는 어딨냐? 얘들아, 얘는 지금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형용사가 명사 안 꾸밀 때는 솔직히 100% 뭐라 그랬더라? 기억하니? 형용사는 명사 꾸밀 수 있는 단어인데 걔가 명사를 지금 직접 안 꾸미고 문장에서 이렇게 쓰일 때가 있어. 그럴 땐 내가 100% 보어라고 했는데 주격 보어이거나 목적격 보어이거나 보어 역할을 한대. 얘는 뭐 제일 앞에 있는데요? 이상하지 않니? 주어는 어디 있을까? 여기 were인, 누가 봐도 were 얘는 동사일 텐데 이것도 도치야, 얘들아. 얘도 지금 도치. 왜냐하면 지금 of 어쩌고 하는 건 어차피 전치사 of에 걸려 있는 뭐 이런 거는 전치사구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도치가 돼서 주어는 사실 여기 있네. The occasional markets. 얘가 주어야. 그래서 여기 markets라는 복수형 주어라서 동사를 were 쓴 건데, 근데 우리 지금 여기 were에 줄 쳐진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거 왜 도치가 됐냐 하면, 원래 문장은 그럼 이렇겠네. 그 markets는 were 하고 여기 보어가 suggestive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들, 사실 이제 ing나 pp 꼴들을 좀 많이 그렇게 쓴다. 그런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들도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문장 앞으로 땡겨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땡겨왔기 때문에 지금 뒤에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거야. 아, 그 말은 뒤집어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비동사 were 하고 어울릴만한 보어가 여기 와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형용사가 맞는 거지. 비동사의 보어 역할, 그거 형용사가 할 수 있잖아. 그치? 이 마켓들은 were suggestive, 요렇게. 이 마켓들은 이렇게 suggestive 했습니다. 요런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아, 참고로 뜻은 연상시키는 이런 뜻이야. 좀 뜻은 어렵다, 그치? 그러니까 이 마켓들이 요 땡땡땡을 연상시켰습니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비동사에 상응할 수 있는 보어 자리라서 형용사가 맞았고요. 내용은 좀 이따 해석해 볼 거다. 자, 3번 봐라.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set. 얘기해 봐. set 뭐야? 앉다라는 sit의 과거형. 그러니까 여기 동사처럼 생기네. 과거형. 여기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건 그 문제야. 본동사냐? 준동사냐? 볼까요? 자, up to a few dozen people. 이게 주어겠다, 그지? up to는 그냥 어디에 이르기까지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dozen이 원래 숫자 뭐 12 이런 거거든. 근데 a few가 붙었으니까 그냥 수십 명이야. up to가 붙어가지고 수십 명에 이르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주어는 이 사람들이고요. 근데 from each side니까 그 각각의 사이드로부터 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주어죠. 그러면 뭐 나와야 돼? 동사 있어야지. 얘가 동사 아니면 다른 데 동사가 있어? 그 어디에도 본 동사처럼 생긴 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 3번은 본 동사 자리여야 돼서,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오답으로 내고 싶으면 주로 이런 식으로 내지. sitting 같은, ing 꼴 내놓고 이런다니까. 앉아있는 같은 이런 거 내면 그러면 땡이지. 왜? 이걸 sitting 쓸 것 같으면, 이런 준동사를 쓸 것 같으면 본 동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 짧아서 어렵지도 않아. 그 어디에도 본 동사가 없잖아. 그래서 얘는 본 동사 역할하는 set, sit의 과거형 set가 맞았어. 3번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요. 다 맞으면 답은 어딨어. 4번 아니면 5번인가 보다. 자, 4번의 judging에 또 이렇게 줄 쳐져 있으면 이거 무슨 문제게요? 일단 얘도 그럼 본 동사, 준동사 그건가? 문장 되게 기네.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푸시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리스판드 했어요. 동사는 계속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어도 4번에 있는 judging이, 그러니까 본동사 자리는 아니겠다, 그치? 왜냐하면 본동사들은 위에서 우리가 뭐 뜻 같은 거 몰라도 앞에 나오는 이 사람은 푸시를 했고요. and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장이 한 개 더 나오는 거거든. 아, 그리고 또 요 빌리저는 또 리스판드를 했어요 라고 동사는 적어도 나와 있어. 본 동사는 요렇게 과거형으로 이 사람은 푸쉬했고 또 뒤에 나온 이 사람은 리스판드 했다 라고 동사는 있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4번이 본 동사 자리는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요 ing는 뭐냐 하면 ing인가 pp인가 현재 분사인가 과거 분사인가 그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그러면 비교적 쉬워지는데, 왜? judge가 원래 무슨 뜻? 판단하다 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뒤에 그러면 뭐를 하는 목적어가 있겠지. 능동으로 쓰였다면 뒤에 봐라. 지금 judge의 목적어가 뒤에 있니? 없어요. 얘가 뭔데요? 얘 뭔지 몰라도 얘들아 ent나 ant 이거 형용사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judge의 목적어는 아니겠지. 형용사니까 명사가 있어야지. 뭐뭐를 판단을 하려면, 그치? 그러니까 judge가 판단하다 라는 타동사인데 그것의 목적어가 뒤에 없고 형용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다면 얘는 지금 뭐로 쓰여야 되겠다? 형용사가 없다는 건 얘를 pp꼴로 써서 수동의 의미로 앞에 있는 parts와 coconut을 꾸미네. 이건 뭐 이거 단지 도자기로 빚은 단지 뭐 이런 거잖아. 솥단지 뭐 이런 거. 단지와 코코넛들, 얘네들을 꾸며. 얘들아, 단지와 코코넛이 저치를 할 수 있어? 얘들이 막 머리가 뇌가 있어가지고 뭐 판단을 할 수 있니? 당연히 못하잖아. 그러니까 판단되는 단지와 코코넛인 거야. 근데 어떻다라고 판단이 되냐 하면 여기 나오는 요게 뭐랑 같은, 그러니까 상응하는 뭐 이런 뜻이거든, 형용사로. 그래서 가치면에 있어서 그 푸드 한 바구니, 한 봉지, 뭐 한 가방이네. 음식 한 가방하고 가치면에서
같은 상응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그런 파츠와 코커넛 이걸 꾸며야 되잖아. 그래서 4번이 아 이건 수동의 의미를 담은 judged, PP를 써야 되는구나 이런 문제였어. ing냐 PP냐의 문제. 마지막에 5번의 that 아, 전형적이잖아. that 무슨 대실가를 볼게. 일단 짧아. 그 뒤에 그냥 they visited만 있어. 그러면 적어도 요 대시 뭐겠다.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visit 타동사인데 목적어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딱 봐도 뭐겠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미겠지. visit는 타동사기 때문에 여기 뒤에 목적어로 이걸 썼을 거야. 그래서 요거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앞에 있는 거 봤더니 선행사가 사람 아니네. 섬들이래잖아. 그러니까 that 솔직히 사람이라도 that은 써도 되니까. 그래서 5번의 that은 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서 that 맞네. where이 답이라도 that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치. 그래서 5번까지 확인을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은 전혀 몰라 우리가 그치. 하지만 29번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고 내용 몰라도. 근데 우리 해석 연습을 위해서 요거는 한번 해석해 볼게. 자 답은 찾았지만 포맷이 나오네요. 형식이죠. 그리고 frequency 하는 거는 빈도잖아. 아 그런데 무엇의 형식과 빈도요? 전통적인 트레이드, 거래, 무역 이거 얘기할 건가 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전통적인 거래의 형식과 빈도들은 이게 주어다 그치?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형이야. 형식과 빈도들 이게 주어니까 그래서 동사도 이렇게 복수형으로 encompass 합니다. 이거 아우르다. 뭐를 망라하다. 이런 뜻이야. 뭐를 다 아우른다라고 표현을 하죠. A spectrum. 스펙트럼 뭔지 알지? 그러니까 전 범위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전통적인 거래는 되게 범위가 넓다. 아 빈도도 되게 잦고 그러니까 잦을 수도 있고 엄청 띄엄띄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모든 스펙트럼을 다 아우른다라고 말하니까 형식도 되게 다양하고 빈도 수도 되게 다양하고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러더니 아까 그 문제의 그 이 도치구문을 한번 볼게. 아 그러면 가장 단순한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트레이드에 많은 범위가 있으니까 그 중에 그러면 제일 심플한 레벨에서는 are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주어는 뒤에 있으니까 요게 주어죠. occasional trips니까 그냥 이따금씩의 trip 가는 거야. 오고 가고 이게 trip이잖아. 아 그런데 made 요런 거는 이제 PP로서 요 trip을 꾸미겠지. 행해지는 트립인데 by 누구에 의해서 개인 개별적인 쿵하고 데니 이거 이 무슨 종족 이름이다. 쿵족이랑 데니족 개별적인 쿵족 데니족 그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오고감 그 이따금식의 오고감 왜 뭐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데요? To visit 방문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그런 개별적인 트레이딩 파트너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In other bands니까 어디에 있는요? 다른 band가 물이잖아. 다른 물이나 혹은 다른 village, 마을에 있는 다른 물이나 다른 마을에 있는 그런 자기 무역 파트너 쉽게 말해서 물물교환 같은 거 할 때의 그 파트너 그걸 그 사람 방문하기 위해서 이따금씩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가장 단순한 단계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 말이죠. trade. 자 그리고 또 요것도 그 도치구문이었기 때문에 주어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이따금식의 시장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방금 위에서 언급했던 건 시장의 개념은 아니지. 내가 개인적으로 옆 동네 누구 찾아가서 나 요번에 김치 담갔는데 내 김치랑 네 그 고구마랑 좀 바꾸자 뭐 이런 거잖아. 그건 시장이라고 부르진 않지. 자 그런데 이따금식의 시장 그래놓고 에드위치는 또 요 시장을 꾸미겠지. 이제 어떤 시장인지 요런 시장이요 뭐 이런 이름은 뭐 그냥 이 마을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은 참고로 어디에 살고 있는 이네. On the coast of North is the New Guinea. 여기까지 딱 잘라주면 되겠죠? New Guinea 약간 북동부 지역 연안에 살고 있는 뭐 CEO, villager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자르면 안 되네. 이 사람들이 주어네. 이 사람들이 만나는 누구를 만나? New Guinea언즈를 만나는 이 사람들은 또 어디서 왔는데 인랜드니까 내륙이다 그치? 섬 좀 안쪽 마을 안쪽에 내륙 마을에서 온 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시장 됐죠? 그래서 에드위치를 쓴 거야. 그 시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그 시장 그런 이따금씩 열리는 그런 시장은 뭘 연상시킨다고요? 이런 거
우리의,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종족, 부족 얘기 나오니까 되게 좀 옛날 이야기인 것 같잖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현대의 그런 오픈 에어 마켓 같은 거. 그러니까 좀 이런 노천시장 같은 거 있잖아. 밖에 이렇게. 노천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플리 마켓 알죠? 벼룩시장. 뭐 이런 걸좀 연상시킵니다. 조금 더큰 규모의 트레이드지. 위에 거는 그냥 개별적인 개개인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이고, 요거는 그래도 시장. 이 사람들과 여기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그런 시장이 열린다는 거야. 이런 형태의 트레이드도 있어요. 여러 형태 있다고 그냥 쭉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한 수십 명의 사람들 그랬는데 from each side니까 여기랑 여기겠지, 그지? 이 각각의 사이드에서 때로는 수십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in rows니까 이렇게 줄지어서 앉아 있대. 그것도 facing each other이니까 서로서로 마주본 채로. 그림 그려져? 이쪽 마을 사람들 이렇게 수십 명 앉아 있고 마주보고 여기도 이쪽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대. 자, 그리고는 인랜더, 그러니까 내륙 지방 사람들이다, 그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인랜드 빌리지에서 온 유기니언즈, 이 사람들이겠지. 자, 그러면 그 내륙인들은 일단 pushed, 뭘 민다 그러는데, 뭘요? foreign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쓱 밀어내 놓는데, 네트 배그, 네트 그물이잖아, 그치? 그물 가방, 망태기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쓱 앞으로 내놓는데, 근데 그 망태기는 containing 뭘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담긴 망태기야 이거. Between A and B, 한 10에서 35파운드 사이에 타로와 고구마, 타로 뭔지 궁금해하지도 마, 뭐 있겠지 뭐, 식물이겠지 뭐. 그러니까 타로와 고구마 한 10에서 35파운드 정도가 담겨진 그물 가방, 즉 망태기를 앞으로 쓱 내밀어요. 그러면 상대방인 CEO Villager, 얘네들 sitting, 앉아있는 opposite, 그래, 반대편에 앉아있는 그러면은 CEO Villager가 A respond, 응수를 하죠. 거기에 이제 응답을 하는 거야. 어떻게? By offering, 뭘 제공함으로써? A number of니까 이건 그냥 many다, 그치? 그러니까 많은 parts와 coconut, 그래, 이제 이렇게 만들어 온, 이게 도자기, 그지? 차를 구워서 만들어 온 parts와 또 이렇게 따온 coconut이 있겠지. 그런데 요거 그래, 젖지 되는 이 말이잖아. Equivalent 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이야. 가치면에 있어서 그 음식 가방, 그 망태기, 그래, 고구마 들어있고 하는 그 망태기와 가치면에서 상응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정도의 그 단지하고 코코넛을 쓱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응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트레이드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별로 뭐 주장하는 글 이런 게 아니라서 내용은 별게 없다. 아, 그리고 여기 뭐 섬 이름인가 봐. 여기에 또 카누 트레이더가 있어. 카누 상인들이겠지? 카누 상인들은 컨덕트, 얘네들도 한대요. 비슷한 마켓을 한대. 얘네들도 비슷한 시장을 합니다. 어디서? 이 섬에서 하는데, 그들이 방문하는 섬에서 얘들도 그런 트레이드를 하는데, 문장이 끝났고 익스체인징 분사구문인 거 알겠고, 그럼 우리는 아,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익스체인지 합니다 이러면 되지. 익스체인지 하면서 해도 되고, 그래 교환을 한대. 뭐 이런 굿즈들을,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물품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실용품인 거지.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을 by barter, barter이라는 단어가 그 뭐 물물 교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을 통해서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들과 또 그들의 개별적인 트레이더 파트너들이 그러면 준대. 서로에게, 각자 서로에게, 재밌네, 답례품도 준대. 여기 나와있죠. 답례하다, 답례되는 선물이니까 이게 답례품이지. 뭘? 럭셔리 아이템이 뭐죠? 사치품이야. 조개, 목걸이, 뭐 팔찌 같은 이런 사치품도 나름 서로 답례품으로 주고.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거래. 개인별로 이렇게 하기도, 왕래하기도 하고, 시장 열어서 이렇게 물물 교환하기도 하고, 그냥 전통적 거래, 옛날 트레이드 얘기해 준 거야. 내용은 그랬고요. 이제 30번으로 가야 되네. 30번 은근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어휘 문제인데 밑줄 친 단어들이 이 글의 지금 주제에 맞게끔 제대로 썼느냐 하는 거잖아.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다 그랬어. 그러니까 빨리 주제 파악하면 돼. 빨리 주제를 먼저 파악하자. 단순화시킬게. 내용 어렵다고 복잡한 그거 막 단어 하나하나 다 보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주제를 빨리 파악하자. 자, 일단 those하고 바로 who가 나오니까 요 those는 사람들이겠죠.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리미트 하는 사람들이야. 리미트는 제한시키고 한정 짓는 건데 목적어는 themselves네. 자기 자신들을 제한시켜. 근데 to 어디로 제한시키는 거죠. 리미트 A to B 하잖아. A를 B에 한정시키고 국한시키다 이건데 자기 자신들을 Western Scientific Research 여기에만 국한시키는 그런 사람들. 이게 뭐예요? 서구의 과학 연구잖아. 서양의 과학 연구.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서양의 과학 연구에 국한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어고요. 이 사람들은 동사 have pp라고 현재 완료형 썼거든. 무시했대요. virtually는 뭐 사실상 거의. 사실상 anything을 무시를 했대. 그러니까 무시했다라는 게 지금 보기 1번이네. 무시했다가 맞는지 그건 뒤에 내용 읽어봐야 안다. 뭘 무시했냐 하면 anything을요. 그 어떤 것이든 다 무시를 했다는데 어떤 anything인지를 읽어봐야지. 뒤에 봐라. 얘들아 그럼 뒤에 나오는 게 서구의 과학적인 것이 나오면은 무시하다가 맞겠니? 맞겠니? 어? 다시. 이 사람들은 서구의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야? 무시하는 사람이야? 서구의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서구의 과학에다가 국한시키는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서구의 과학 이 안에 있을 거야. 이거잖아. 그럼 서구의 과학이 아닌 이걸 벗어난 밖에 거는 뭐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주어인 이 도우즈들, 이 사람들은 서구의 과학을 지지하고 믿는 사람이야? 그걸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야? 지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희가 빨리 파악을 해야 돼. 됐어? 그러면 뒤에 나오는 요 anything은 반대되는 내용, 즉 과학적인 게 아닌 거, 서구의 과학적이지 않은 내용이 나온다면 무시한다라는 말이 맞겠지. 안 그래? 자, 그러면 뒤에를 보자. 요 anything이 어떤 건지. 그거 cannot be perceived. 인지되지, 감지될 수가 없대. 인식될 수가 없대. by 뭐에 의해서요? Five senses가 오감이잖아, 그치? 오감에 의해서 인지되어질 수 없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measured 될 수도 없고, 아니면 quantify도 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대절이 설명하는 것이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면 내용이 맞다라는 거 알고 가면 돼. 어때? 이거 방금 요 부분이 과학적이지 않은 거 맞니? 생각을 해. 오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로 귀로 듣고 정말로 피부로 느낌을 느끼고 이게 이제 감각, 오감을 이용해서 인지하는 거고 measured도 측정되는 거니까 얘 몇 센치네? 몇 킬로그램이네? 이렇게 측정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정량화되는 거. 근데 cannot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 과학적이지 않은 것이네. 안 그래? 정확하게 몇 센치입니다. 측정이 될 수 있거나 우리의 그런 오감을 통해서 이렇게 인지가 될 수 있고 이게 과학적인 건데 얘는 cannot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 같아. 이런 거잖아. 비록 이걸 측정할 순 없지만 저럴 것 같아.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anything을 무시했습니다는 맞겠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니까? 서구의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니까. 맞나요? 서구의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이니까 여기 나오는 anything 비과학적인 거. 그래, 비과학적인 거니 무시했어요가 맞아. 이렇게. 자, 이렇게 봐. 그러니까 서구의 과학을 신봉하는 뭐 그 이야기인가 싶어. 자, research 연구는 is dismissed. 일축됩니다. 묵살됩니다야. as 뭐라고 묵살이 된대? superstitious 하구나. 이렇게. superstition이 미신이죠. 이거 미신적인 이 말이야. 미신적이다. 그리고 invalid, 무효하다. 다 안 좋은 거다, 그치? 그런 식으로 묵살됩니다인데 조건이 있어. 만약에 어떻다면. 그러니까 이 연구가 만약 어떻다면. 그러니까 이슨 그 연구겠지. 만약에 그 연구라는 것이 cannot be explained, 설명되어질 수 없다면 과학적으로 그것도 뭐에 의해서 cause and effect가 인과잖아. 인과관계, 그치? 과학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 없다면, 즉 쉽게 말해서 비과학적이라면, 맞니? 그래, 어떤 연구가 비과학적이라면 그러면 그거는 너무 미신적이야. 에이, 그거는 무효해. 이런 식으로 묵살됩니다. 내용 흐름 확실히 잡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네. 서구의 과학
이걸 신봉하기 때문에 뭔가 과학에서 벗어나 에이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야. 에이 그러면 그거는 무시할란다. 이런 사람들이야. 됐죠? 자, many. 여기서 many가 그냥 주어다. 많은 사람들은 continue 합니다. 계속한대. To object. Object to 뒤에 썼다라는 건 동사의 object야. 그지? 물건이 아니고 continue 뒤에 목적으로선 to 부정사니까. 동사로 object 무슨 뜻? 어? 모르나? 반대하다야. 반대하다야.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합니다. 근데 반대하다 오브젝트는 어디에 반대할 때 전치사 to 쓰거든? 그래서 이거 object to다. 아이고, 그 사이에 with 어쩌고. 요거는 그냥 중간에 약간 삽입이고 object to 하는 게 뭐뭐에 반대하다야. 근데 거의 막 진짜 종교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심하게야. 그치? 거의 진짜 종교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말은 진짜 막 맹신하고 아주 열렬하게 이런 정도의 의미인 거고. 그럼 열렬히 반대한다 이러네? 어디에 반대해야 되겠니 얘들아? 지금까지 내용의 흐름으로 봐서는 어디에 반대해야 돼? 그래 과학적이지 않은 거에 반대를 해야겠지 이 사람들은. 그러면 뒤에 과학적이지 않은 게 나오면 보기 2번도 맞는 말일 텐데 보자. 이러한 문화적인 패러다임이요. 어? 어봐, 뭐에 대한? 과학의 힘에 대한 패러다임이요. 이거 과학이야, 비과학이야? 과학인데? 과학을 반대를 이렇게 열렬하게 계속한다고? 아니잖아.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찬성을 하고 그걸 맹신하고 그걸 추종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 그치?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야. Object to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뒤에 to가 있기 때문에 cling to. cling to라는 게 뭐를 고수하고 뭐에 집착하고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cling to거든. 그래서 이거 object 아니라 cling으로 고쳐야 내용이 맞겠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거의 종교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즉 열렬하게 집착해요. 어디에? 이런 패러다임에. 즉 과학의 파워라는 이런 패러다임에 완전 집착해요. 봐, 추가 설명도 그러네. 더 과학적으로. 그치? The power that science give them. 그러니까 과학이 그들에게 주는 그 파워. 그래, 바로 이게 과학의 파워. 그런 패러다임을 신봉해야지. 더 믿어야지 이 사람들은 지금 글의 흐름상. 자, 그 다음에는 이제 by ing에서 이제 ing를 함으로써 나오는데 dismiss. 이거는 이제 뭐 무시하고 이런 거잖아. 뭘요? 무시는 또 이런 걸 해야지. 그래, 비과학적인 거. 그치? non-western scientific paradigm. 그러네. 그러니까 서양적이지 않은 즉 비서양의 그런 과학적 패러다임 그런 거를 일축함으로써 dismiss함으로써 근데 어떻다라고 이렇게 무시를 해버리냐 as inferior 하는 거는 열등한 거죠. 우등한 우월한 하는 superior 반대말이잖아. 아, 참고로 at best 하면 그러니까 진짜 최고로 좋아봤자 이 말이니까 기껏해야 이런 뜻이다. at least는 왜 그래도 적어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기껏해야 기껏해야 그건 열등한 거 아니면 inaccurate 부정확한 거 그치? at worst면은 최악의 경우는 어쨌든 다 이거 부정적인 거네. 그치?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얘네들은 비서구과학 패러다임은 다 이렇게 부정적인 거다라고 일축을 함으로써 most rigid member rigid 하는 거 되게 이렇게 탁 확고하고 완고한 이런 뜻이거든. 완고한 멤버들 제일 완고한 멤버들이 주었는데 어디에 멤버들이요? Conventional Medical Research Community. 그러니까 너희가 잘 모르겠으면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서구의 그런 과학적인 거 반대 비과학적인 거 그 얘기 계속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사람들은 과학적인 사람이야? 비과학적인 사람이야? 그렇게만 할게. 과학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람들 계속 초록색으로 그냥 표현할게. 자, 이 그러면 과학적인 이 사람들은요 try to 노력을 합니다. 뭐 하려고 counter 뭐 하는 거지? 동사로 counter. counter는 반격하는 거잖아. counter punch 알죠? 반격의 punch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격합니다. 어디에 반격해야 돼 그럼? 비과학적인 거 그치? 비서구 과학적인 거에 반격을 하면 맞겠지. 그럼 그 뒤에 그런 게 나오면 맞겠지. 일단 threat는 위협인데 그러면 어떤 위협이요? 비과학적인 내용 나오면 될 텐데
alternative 갑자기 alternative 원래 대체잖아. 대신하는 거. 그거 대신에 하는 대체 테라피 뭔지 알죠? 우리 왜 치료법 이런 걸 테라피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대체 의학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병원 가서 수술하고 약 받고 이거 말고 야 이럴 때는 이 뭐 도라지를 끓여 먹으면 괜찮고 뜸을 좀 뜨면 괜찮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쉽게는 우리 그냥 한의원 가는 거 뭐 약간 이런 거 떠올리면 돼. 서양 의학에서는 그거 약간 대체 의학처럼 생각하잖아. 뭔가 신비의 어떤 힘이라든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결국 뒤에 나온 요 대체 의학이라는 거 비과학적인 거 맞네. 비과학적인 거는 노란색으로 표현할게. 그러니까 대체 의학과 또 연구가 포즈하는 포즈가 제기하는인데 to their work 그들의 work에 여기서 그들은 이제 초록색 사람들이다, 그렇지? 자신들의 그런 업적이나 자신들의 well-being이나 자신들의 어떤 세계관 그거에 제기하는 위협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대체 의학 같은 즉 비서구 과학적인 저런 노란 애들이 제기하는 그 위협. 그럼 그 위협에는 당연히 반격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겠네. 그래서 요 단어도 맞았던 거야. 이 초록색 애들은 노란색에 반격하고 맞아. 계속 묵살하고 무시하고 반격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약간 이야기가 뒤집힐 건가 봐. And yet,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메디컬 리서치는 뭐 단어는 바뀌었지만 우리는 뭐 초록색인지 노란색인지 결국 이제는 그것만 보면 되겠다. 딱 봐도 얘는 무슨 색깔? 바이오 메디컬 리서치인데? 그래 이건 초록색이겠지 그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록색은 cannot explain 설명을 못한대 많은 걸요 무엇 중에 많은 거요? phenomena 하는 거 현상들이죠 어떤 현상들? that concern concern은 물론 뭐 걱정을 끼치고 우려시키고 이런 뜻도 있지만 관련 짓고 그치? 관심 있고 관련 있고 하는 두 가지 뜻은 알아야지. 뭐랑 관련 있는 현상들? 다시 등장한 대체. 이것도 노란색이겠지, 그지? 이런 애들. 구체적으로 regarding 하는 건 이거 전치사야. regarding. 뭐에 관한, 뭐에 관련된 이런 뜻이야, 전치사야. 뭐에 관련된 거요? 그러니까 caring, healing 과정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뭐 이게 돌봄 치료 같은 거, 막 자연 치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병원 가서 수술 받고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 흙을 밟으며 맨발로 밟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생식을 했다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결국 대체 의학 어떤 실천 사항들 시술자네요 사람이네. 그러니까 결국 이 노란색과 관련된 그런 현상들 중에 많은 부분을 근데 초록색이 설명을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러나가 들어가는 게 또 맞네, 그치? 그러나 초록색이 아, 이 노란색 중에 많은 부분들 이 노란색과 관련된 많은 현상들 근데 이 과학이 그걸 설명을 못하더라 그런 것들도 있더라 자, when 테라피들, 치료법들 그랬는데 서치해줘 예시가 나와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치료법들 노란색입니다 밑에 나와 있잖아 어려운 단어라서 침술 보는 순간 아 이거 노란색이구나 자, 이 노란색이 observe 될 때, 관찰될 때인데 result in 하는 것이 관찰이 된대 result in은 cause죠 야기하는 거야, 초래하는 거야 뭘 초래해요? physiological 하는 거는 생리적인, 생리학적인 그리고 임상적인 어떤 반응을 그런데 그 반응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he biomedic 어쩌고 이건 또 초록색이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초록색에 의해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어떤 임상적인 반응 암 환자가 수술도 안 했는데 항암 치료도 안 했는데 막 산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더니 암이 사라졌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거든 쌤 책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생리학적인 클리니컬한 반응은 있는데 그거 초록색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런 식의 반응들을 실제로 저 노란색들이 막 리절트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잖아. 관찰이 될 때, 그럴 때 many, 많은 사람들이 have tried. 그래, 여기서 many는 지금 초록색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야. 아까 many도 그랬지만,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 엄마야 그러면 노란색이 정말 효과가 있나 보다 인정을 할 것 같니? 지금 분위기상? 계속 어떻게 했네? 계속 dismiss하고 그지? 계속 일축하고 무시하고 ignore하고 이랬잖아 그거 실제로 근데 이거 도저히 초록색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되는데 싶은 결과들 많이 초래를 하잖아 노란색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어질
때, 여기까지가 때였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또 노력한다. 뭐 하려고? 지지나 응원 아니겠지. 당연히 deny 뭐 하는 거니? 부정하는 거지. 그 결과를 부정하려고 노력합니다. rather than은 항상 나오면 뭐라 그랬더라? rather than 뒤에 거가 아니고 앞에 거입니다거든 늘. 그러니까 modify를 하려는 게 아니고 modify 하지 않고 deny를 해버린대. modify는 수정하는 거잖아. 바꾸는 거야. 즉 초록색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머 초록색 모델에서 그럼 우리가 좀 수정을 할 부분이 있겠네. 저 노란색 보고 우리도 좀 바꿀까? 이렇게 안 한대. 이 사람들은 왜?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완전 거기에 자기 자신을 국한시킨 사람들이야. 그치? 이 안에만 있고 이거 밖에 것들은 다 아니야, 미신이야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게 발견이 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 결과를 차라리 그냥 무시해버리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보기 5번의 deny까지도 맞는 부분이었어.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주제는 이거잖아. 초록색과 그러니까 서구권의 그런 과학적인 의학 대 노란색 아니야? 노란색 대체의학 같은 거 요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 초록색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노란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였어. 처음부터 그거를 미신이라 그러고 비과학적이다 그러고 묵살하고 무시하고 마지막에 디나이하고 계속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3번에서 이런 과학적인 것을 그러니까 요거 초록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어머 초록색으로 칠해야지.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의 힘이라는 패러다임, 이 초록색 이걸 무시하, 그러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신봉을 해야 되겠죠. 글의 흐름 되겠니? 30번 문제가 사실은 오답률이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야. 그러니까 주제를 제대로 못 잡고 가다 보니까 단어만 이렇게 하나하나를 막 뜯어보면 답 찾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그림으로 그냥 전체 그림에서 선생님이 색깔을 사용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자꾸 단순화시키라고. 왜냐하면 초록색, 노란색들이 단어 중간에 많이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큰 틀에서 그냥 어차피 이런 글에서 다루는 거는 보통은 그래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비유하고 그러니까 대비시켜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너희가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얘는 A고 얘는 B구나. 단어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 얘는 지금 초록색 얘기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30번까지 할게.